그대의 영혼 속에 보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오늘 나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탄시기를 마치고 주님의 세례주길로 다시 연중시기를 시작하는 전례력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세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믿음과도 크게 연결됩니다. 요나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요나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우가 일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져서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걷는 40일이라는 책을 쓴 안드레아 슈바르츠는 신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본디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인간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느님이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묵시록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때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크신 사랑은 우리 좁은 마음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큰 윤곽을 보기에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 생각에 꼭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일 겁니다. 우리보다 작은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헛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은 하느님이라는 가장 훌륭한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로 우리 인간에게 큰 고통과 사고나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임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2019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